찍으시는 분은 유튜브를 하시나요? 예. 공개되는 거죠, 그러면? 예. 제일 무섭습니다. 보니까 노트 꺼내고 웬만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부산이 지금 국회의원이 18명입니다.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3명. 3명이죠? 득표는 몇 프로 한 줄 아세요, 혹시? 전체가. 2020년에 제가 컷오프 될 때. 저를 왜 컷오프 시켰는지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44%. 그때 44%면요. 8명 돼요. 맞습니다. 8명. 이상한 제도죠.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곡된 민심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지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하죠? 맨날 욕하죠. 그렇죠? 네. 맨날 욕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하루 종일 욕먹습니다. 욕먹으니까 그들 중에 대통령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정치 모르는 사람들 정알못이라고 해요. 정치 알지 못한다. 정알못. 윤석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윤석열 욕하지 마세요. 이 제도를 고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 제도를 고치지 않아도 가만히 있었던 국민들, 그게 윤석열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건 왜 우리가 욕을 합니까? 잘못 만든 건 이제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야 됩니다. 끝! 오늘 강의 끝! 다시 가세요, 이제.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는 모든 주제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정치를 재미없다라고 하게 되면 정치를 관심 갖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꼬시는 거예요.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은 미천한 자들의 지배를 받는다. 플라톤. 예? 그러니까 정치를 자꾸 욕을 하면 자꾸 관심을 안 갖고 양민호를 당합니다. 민주당. 나쁜 놈 국힘도 나쁜 놈 이렇게 욕하다고 관심을 안 가져요. 이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뇌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치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치 고관여층. 여러분들 국힘이나 민주당 양쪽 다 하면 정치 고관여층 한 30% 됩니다. 근데 결정은 누가 내리죠? 70%가 내립니다. 정치 저관여층은 계속 욕을 해요. 근데 계속 욕을 하는데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사상 진보와 보수는 항상 보수가 50% 많습니다. 왜요? 세상을 바꾸려고 귀찮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미 귀찮은 걸 싫어하는 분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소수예요. 비주류. 그러니까 정치를 욕하고 비판하고 싫어하다 보면 무조건 보수가 이깁니다. 자 그럼 정치를 싫어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조중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 맨날 이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정치를 통해서 우리 뇌를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1984가 아니라 빅브라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조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 조작을 깨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크레이지 윤석열 같은 인간, 이명박 같은 인간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투표하면요. 말을 못할도록 보수가 집권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정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모든 이슈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결정이 되고 정치가 잘 되면 여러분들 삶이 무척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욕할 대상이 아니고 정치는 어렵다고 외면할 대상이 아니고 재밌고 즐겁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예? 라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나한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권위주의입니다. 그럼 뭐냐면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담을 쌓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릅니다. 권위주의는 필연코 부패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깨야 된다. 권위주의를 깨는 것은 정치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것을 골개미 유머라고 했습니다. 골개미 골자 아니 골 뼈골자 닭개자 아름다운 미자.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해봤어. 왜 이렇게 썼습니까? 그때 이미 돌아가셨어. 공자님이십니다. 공자님께서 골개미 골개미가 없으면 반드시 권위주의 흐르고 권위주의는 반드시 부패한다. 그러니까 웃기는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부패한 정치입니다. 정치처럼 떠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가장 웃기는 정치인 정봉주가 가장 위대한 철학가이다. 박수 보내주시고. 서양 철학이 막 왔다 갔다 하죠. 프라이스 오브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너무 실거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대로 오셨어요. 지대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재명은 무사할 것인가. 마지막 윤석열은 진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죠? 예.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예. 왜 안 해줄까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끌려갈까봐 얘기를 안 합니다. 무서워서. 이미 저는 세 번 갔다 왔어요. 근데 변호사들보다 제가 저라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감옥 들어가기 전까지만 변론을 하는데 전 감옥 안까지 들어서 다 보고 왔어요. 대한민국 모든 재수자들은 아쉬움이 있으면 정봉주에게 전화합니다. 저는 변호사 위에 대변호사예요. 대변호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재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사법 리스크들 또 만든 말입니다. 예. 만든 말이에요. 예. 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뭔가 죄가 있다. 검찰이 만든 그렇죠. 검찰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그 전화 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분도 바쁜 분이에요. 바쁜 일정 계속 오면 박수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그 전화 한 시간짜리 강의는 안 합니다. 두 시간이 기본인데 여러분들도 예? 3시간. 3시간은요? 다 듣고 박수 쳐 돌아오면서 저는 개쉐이. 쉐이는 욕 아닙니다, 여러분. 취의 사투예요. 개쉐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 시간 정도 하고 질문도 받고, 원래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상호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지, 얘기는 좀 좋은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무엇이든 물어보사람은 제가 1년 365일 답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슈 다 알아요. 그래서 봉도사입니다. 천공 스승 위에 봉도사. 자 이제 여러분들 몇 번 웃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열렸어요. 저하고 대화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펀지처럼 제가 하는 말씀 하나하나 다 쓰면 돼요. 이렇게 웃음을 끌어내지 못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골개미가 없으면 아무런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유머 앞으로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치인들에게는 절대 펴주지 마세요. 권위주의적인 정치인이 많은 정당 쿠킹. 왜 그들이 폼 잡고 전 정상적인 정치인이면요. 제가 내일 그 60이 넘은 사람이에요. 60 넘은 정치인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신의하는 본 정치인으로 이런 캐시.